다음 연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4대 시의원으로 역임하셨고요. 지금 이 앞에 와 계십니다. 이원석 전 시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4대 의회 의원을 역임했고 지금은 사회통합위원회 경기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운동이 시작된 지 약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영하 날씨에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이제는 따뜻한 날씨에 같이 유세대담을 나눌 수 있어 시간은 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일동에 여러 차례 오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도 적어졌습니다. 이게 이곳에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과 연민 여러분의 책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울진과 산처, 강릉과 동해는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같이 위로의 마음이라도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봄은 또 유난히 바람이 셉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바로 자연에 전달이 돼서 그 바람이 이렇게 세차게 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온 유권자가 윤석열을 바라는 그 세찬 바람이 지금 불고 이제 종착점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도 이제는 그 바람에 윤석열 후보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 끝에 계시는 두 분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표현은 하지 않으셨더라도 마음속에 반드시 3월 9일 투표에 가셔서 윤석열을 찍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걸로 보는데 그렇죠? 예, 맞다고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바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촛불 정권의 발임으로 지난 5년간 586 운동권의 좌파 정부가 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전 살다 살다 이렇게 뻔뻔한 정권 역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재헌 이래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이 썩은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을 차지했던 자유당의 이승만 정권도 잘못돼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권을 이양하고 또 국가의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살하고 자기가 총을 쏴서 죽음으로 국민들께 사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86 좌파 정권 어떻습니까?
잘못을 지적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뻔뻔한 정권으로 변해서 오늘날 이런 이재명 후보가 탄생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만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재명 정부, 이재명 후보의 뻔뻔스러움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살다 살다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가족과 양심은 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표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 다 팔아요. 부모 팔아, 형제 팔아, 자식 팔아, 마누라 팔아, 또 성남시장 돼서 대장동 팔아, 일부 관계자들 배불리 해줬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되니까 파는 게 양심의 가책이 됐는지 법카드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해서 개망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 당선시키면 저는 나라까지 팔아먹을 그런 대통령 후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기가 경제를 잘하는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새롭게 기술 혁신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식과 마누라 바꾸지 말고 모두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제를 잘 아는 대기업의 오너 팔지 말아야 될 것은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잘 안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마지막 지켜야 될 자신의 양심과 도덕까지 팔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뽑으면 이 사람 나라까지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모레 최후의 일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유권자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하시는 당원 여러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유권자 여러분들께 겸손한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께 주장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거와 골프에서는 허리 피고 머리 들면 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앞서간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긴장의 끈을 놓치면 지금 민주당 정부와 586 좌파들은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 문자 돌리고 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권자 여러분과 이곳에 계시는 현명한 일동 면민 여러분들은 이제는 다시는 586과 민주당 정권에게 속으면 이 나라 망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를 일컫어서 국민이 선택한 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5년 만에 정권을 바꾸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번 3월 9일에 반드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시고
국민의힘의 지지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정의로운 새로운 희망이 있는 나라로 다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동면민과 이곳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 내일 모레입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틀만 참고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말씀해 주신 우리 이원성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